안녕하세요. 엘프톡톡 신유리입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 말이죠. 우리가 아침이면 가방을 메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던 곳, 어디일까요? 네, 바로 학교입니다. 네, 그때는 매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그리운 장소죠. 제가 아까 살짝 들여다 봤는데요.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사실 네. 처음 뵀을 때 배우 네네. 출신이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배우 출신 맞습니다. 어, 정말요? 아니고요. 루카스라는 네네. 의미가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또 네네. 빛이라는 의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네. 해야 될까요? 아, 이 음악으로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 그래서 밝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밝고 이런 희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악기 중에서 네네. 이 색소폰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저는 군대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군악대를 뽑혔고 군악대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색소폰을 불던 병장이 3일 있다 제대를 해서 저 파트가 벼서 야 너는 이거 해 해서 이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색소폰인지는 모르고 아. 예, 이 악기 이게 뭐야 이렇게 보고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어, 그러면은 네. 경력이 꽤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경력은 굳이 이제 악기를 잡고 지금까지 분 거는 이제 뭐 20년 정도가 어. 넘었죠. 예, 나이가 확 나오죠 이제. 예, 20년 정도 넘었는데 전공을 하는 학생들로 따지면은 늦게 시작하게 된 경우고요. 네. 뭐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또 빨리 시작한 걸 수도 있죠. 예. 네. 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네. 때 옷차림이나 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오늘 같이 학생들을 만날 때 딱 네. 정문에 서면 어떤 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시는지 궁금해요.
학생들은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레슨이 아닌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네. 이제 한 지도 벌써 한 10년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항상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좋은 거를 잘 가르쳐서 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학교를 들어올 때 그런 네.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곤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성인보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런 것에 중점을 좀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스스로 선생님으로서 몇 점짜리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한 80점 정도. 80점. 네. 그럼 반대로 학생들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생각할까요? 글쎄요. 이 학생들이 뭐 그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스타일을 좀 다르게 수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졸업생들이 계속 얘기를 선생님 졸업했는데 그 수업이 제일 생각이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수업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몇 점이나 매겼을까?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잠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에 관련된 인터뷰를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 실력이 최고다 아니면 외모가 최고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 둘 셋 외모 다음 질문은 우리 선생님 수업은 이런 게 참 좋다 약간 인성 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필드에서 활동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필드에서 활동하면서 도움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이 없나 보다, 그치? 많아요. 인성쌤은, 인성쌤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용기를 주시고, 너 잘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렇게 되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를 많이 살려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 바라는 점. 원래 이제 1학기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2학기 때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시 다가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유일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수업이 없다 보니까 2학기 때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연도 친구들과 제자분들과 같이 무대에 선다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혹시 공연 중에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야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공연이 아직 그 감동이 저한테도 아직 남아 있고. 저희 루카스 밴드 멤버의 베이스 연주자, 기타 연주자, 건반 연주자가 바로 이 학교 학생들 출신이었어요. 그렇게 또 뭉치니까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를 가르쳤던 제 선생님이 그랬듯이 제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연습실에서만 연습하고 있으면은 야, 너 클럽 갈래?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2시간 내내 선생님 연주를 듣다가 마지막 한 곡 때 올라오라고 해도 꼭 거기서 연주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대에 얼마나 제가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를 찾고 태워서 잘하든 못하든 연주를 시켰던 게 저한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런 학생과 같이 무대를 만들면서 그게 참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빛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게
성장하는 단계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제자를 한 명 정도만 같이 하는데 이번엔 두 명이나 같이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또 제 기억에 며칠 전에 한 공연이지만 아마 오래오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 네,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무대였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시간에 딱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수업이 7월에 끝났을 때 개개인별로 그냥 아 내가 3월달보다 지금 뭔가 실력이 좋아졌구나 성장했구나 아 이것만 본인이 느끼면은 이 수업은 성공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음악적인 성장을 시켜준 그런 선생님이었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네. 루카스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빛이라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팬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선물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 다음 기회가 또 네네. 있다면 애프톡톡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네, 국내 최고 프로 루카스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면서 엘프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엘프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제가 I need you 엘프 하면 네. 손 하트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아, 예. 네. 네. 음악에 친구가 필요할 땐 언제나 I need you 엘프.